신기한 냄새가 나서 마늘을 볶다가 해야 돼요. 예, 오늘은 고사리 나무를 이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재료는 이렇고 고사리는 어떻게 맛있나요? 한번 해보십시오, 네. 과장님. 네, 식용유 좀 먼저. 손님들이 드세요. 맛있다고 하는데 오늘 비법을 네. 네, 설명해 보겠습니다. 네. 고사리는 특이한 냄새가 나니까 이렇게. 고사리 특유의, 이미 고사리에 불려서 데쳐서 삶아 놓은 거예요. 그리고 반씩 찢어 놓은 거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다시 볶아주는 과정이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팬에다 식용유를 두르고 마늘과 대파, 송송 썬 것, 반 갈라서 썰어도 되고, 그거를 약한 물에 물이 다 좀 볶아줘야 돼. 참고로 고사리는 미리 불려서 삶아서 찢어놔야 된다고요. 먹여주게 자르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걸 볶아주는 거죠. 네. 볶아보겠습니다. 간장. 네, 간장. 간장을 넣어야죠. 간이 배야 되니까. 네. 이제 취향에 따라서 고춧가루를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는데, 고사리는 고춧가루 굳이 안 넣어도 상관없지? 네. 설탕 약간 넣어주시고, 뭐 물론 자기가 원하지 않으면 안 넣어도 상관없습니다만 조금 넣어주는 게 좋습니다. 소금 또 넣고 약간 반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날 맛을 내는 것은 주방장님이나 또는 자기 취향에 따라서 약간 달리 소금과 간장을 첨가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설탕을 넣을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요리가 참 어려운 게 정답이 없다는 거죠. 주방에는 여러 가지 소리가 재밌게 잘 들립니다. 굽는 소리, 떨어뜨리는 소리, 끓는 소리, 뭐 종합 오케스트라의 하모니죠. 늘 말씀드립니다. 대박 나는 소리. 이게 사는 소리입니다. 인간 어쩌면. 들기름. 우리 엽장은 들기름을 넣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깨소금. 이렇게 이제 내놓으면 되죠? 자. 이제 그렇게 들기름 넣는 방법도 있고, 이렇게 이제 고사리 나무를
그냥 간장과 깨소금, 참기름으로 넣어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참고로 레시피를 참고해 보십시오. 고사리는 물에 마른 고사리가 거의 오니까 물에 잘 불려서 삶아서 깨끗이 찬물에 하루 동안 불려야 되죠. 불린 고사리는 여러분 헹구는 물을 짜낸 다음에 먹혀줄게 잘라야 되겠고 그것을 지금 보여준 대로 팬에다가 볶아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고사리 나물이 완성되는 겁니다. 이상은 고사리 나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